지금까지 옆에서 저희의 동력이 되시고 저희 슬픔과 저희 곁에서 항상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4년 저희가 활동했던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정부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야 된다는 우리 가족들과 뜻은 무관하게 아무것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2015년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제대로 된 세월호의 진실규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의 활동과 더더욱 국민들의 염원과 국민들의 성원과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고귀한 희생되신 304분의 염원을 담아서 저희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활동들과 많은 과정, 많은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진실 규명과 그것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와 같은 이 아픔을 겪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 가족들이 바라는 바이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 내에 진실규명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참 4월 16일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너무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고 또 너무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큰 아픔을 겪다 보니 아이들이 준 선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저희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2학년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 나이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소한 일로도 저희들끼리도 웃고 싸우고 또 풀고 다음날 되면 또 보고 싶고 그런 생활이 연속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준 삶이 결코 그 헛된 삶은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4월 16일 이전의 내 삶과 4월 16일 이후의 내 삶과 비교했을 때 언젠가는 그 가치가 훨씬 돋보이고 또 아이들이 준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선물이다. 나에게 주는 동역의 선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손잡고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어떤 교회 어떤 곳에서든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아이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고 세계적으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못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고 그 진실 앞에서 저희가 좀 더 당당한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헤쳐나가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진실 앞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필요할 때는 같이 손잡고 같이 구호도 외쳐주시고 나가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내년에도 화이팅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인사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식을 잃고 그 힘든 과정들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손잡고 마음 맞춰가면서 한 8개월여 동안 정말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알든 모르든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가족이라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말을 하고 싶고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서 너무도 고생들 많으셨고 힘든 8개월을 보낸 동안 아마도 이 가슴 속에는 크나큰 멍울이든 이 아마 가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어찌됐건 아픔을 잘 쓸어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년도 또 내후년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믿고요.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항상 남아있는 가족들 사랑하시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함께 울고 웃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좀 많이 서운한 부분이 많아요. 그는 우리 4.16 세월호 참사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이만큼 해왔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이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것만으로서 그냥 내가 아이에 대해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도 제발 총회 때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각 반별로 당직 날 꼭 좀 참여를 좀 하셔가지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건 어떤 행동에 대한 거는 못하더라도 총회나 당직 때만큼은 오셔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1호를 가지고 힘을 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항상 우리 아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부끄럽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새해 건강하시고요. 어디 아픈 데 없이 끝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항상 힘을 꼭 합쳤으면 좋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아이들 이 일을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올해 하에 아주 힘들게 고생 많이 하셨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도 우리 모두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힘차게 싸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확실한 진상 규명을 이끌어내도록 합시다. 올 한 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그 아픔 속에서 75명의 아이들이 돌아왔고요. 돌아온 것도 뭐 잠시고 우리 희생당한 우리 별이 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야 뭐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못하죠. 올 한 해 부모님들의 특별법 제정 속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좀 밝은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힘써주시고 항상 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명학생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저희들도 부모님도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부모님들끼리 꼭 손맞잡고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족분들 옆에서 함께 하면서 별로 도움을 못 드리면서 참 가족들이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싸워오시고 또 그 국민분들과 소통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봐왔습니다. 그 구조 자체, 사고 자체도 참사였지만 구조 자체도 참사였고 그 이후에 어떤 생계를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는 문제조차도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구걸을 해야 하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고 모두가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고 뭐 차를 탈 수 있고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분들 앞으로 계속 뭐 일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와 이제 뭐 저와 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들 혹은 뭐 다른 전문가들 또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뭐 탄탄대로는 아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에 그 또 모든 분들이 그 뜻을 같이 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같이 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았지만 잘 참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뭐 변함없이 열심히 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만 도움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했고 내년 한 해 또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가족분들 올해 너무너무 힘들었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을 느꼈지만 힘들어도 그냥 제가 아직도 가족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의지하면서 힘차게 한번 살아봅시다. 날이 네. 어렵죠. 어머님들 많이 지치시고 힘드십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힘드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야만 또 새해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고 또 힘차게 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셨는데 너무 열심히 고생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더 지지하면서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모님들도 화이팅! 우리한테 새해가 있겠습니까? 굳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하루가 더 지나도 그 새해인데 그래도 새해는 우리 가족들한테 기쁜 소식 희망을 품으시는 소식이 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한테 뭐 어떤 희망도 좀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언제까지 슬픔에만 젖어있지 아이들 춤하고 아이들 기억하고 아이들한테 아이들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고 좀 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싸워왔는데 그 서두른 감 있지만 올해는 그 결실이 조금이나마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그저 항상 건강하고 가족분들 악수한 소식 들으면 이제는 우리가 다 말이 가족이잖아요. 남도 듣고 더 좀 것 같아요. 내가 가족분들 안 아프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시간 싸울 때까지 힘 좀 더 많이 보태주세요. 우리 가족들 화이팅! 사과 부모님들 올해 참 다 같이 힘든 일 겪으셨는데 다들 용기 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잘 버텨주셨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몸도 아프시고 하신데 다들 쉬시고 저 혼자 일당백으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요. 내년에 뭘 추천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년 새해는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강 사방 화이팅! 올해는 너무 많은 사고가 있었고 내년에는 그 이런 사고가 없이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평안한 평안한 기쁨을 빌며 더욱 앞으로 우리가 헤어나갈 길을 더 부모님들하고 협심해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을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참 올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겪고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지금껏 어려운 가운데 잘 함께 모여서 해나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하시고 또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도 또 저희가 늘 마음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들 때는 같이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가족들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지 않아서 미안하고 또 그렇다고 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또 염치 없다고 참석하시지 않으시고 하는 분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늘 언제나 우리끼리 서로 위로받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린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많이 힘이 됐고요. 그리고 또 못하는 게 있어도 질타보다는 또 옆에서 많은 그런 도움 주시고 그런 위로의 말씀 같이 하면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지치고 힘들더라도 끈질기게 질기게 그렇게 길게 애쓰면서 노력하고 나갑시다. 우리 육반 부모님들 모두 사랑하고요. 힘내세요. 파이팅! 너무 일단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감사했던 게 저희 육가족들 최고로 1차적으로 감사드리는 게 저 혼자 그런 큰 일을 마음은 진짜 분노를 차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 똑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그래도 팽목에서부터 먼저 나서 주셔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모습들 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 하나라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그런 마음 늘 감사한 마음이 늘 너무 커서 그런 거라도 될까 싶어서 그냥 도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너무 아픈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라도 작은 보탬이 한마디라도 또는 10분, 20분, 1시간이라도 같이 서로 얼굴 뵙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반 우리 항상 7색깔 무지개 7반이라고 너무너무 단합도 잘 되고 의견도 많고 엄마 아빠들도 많아서 늘 좋았잖아요. 내년에도 화이팅하고 아프지 마시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화이팅 하면 좋겠어요. 7반 화이팅!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단식으로
서명 동참해주셨던 700만 국민 여러분, 유튜브로 416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유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함께, 아니 끝까지 손잡고 가시겠다는 그 고마우신 마음을 가득 싣고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단원고 생존자 친구들도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규명 화이팅! 유가족TV 화이팅!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이혜니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늘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애통한 마음을 안고도 지금껏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아픈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늘 뜨겁게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동참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흘려주신 눈물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모든 국민들 함께 해주시고 그 힘을 받아서 저희 가족들도 더 꿋꿋하게 버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상규명,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만이 먼저 간 우리 아이들, 가족들의 바람을 이루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함께 흘리셨던 눈물, 그 눈물을 넘어서 2015년에는 모두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더 뜨겁게 동참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